여기 조금만 기다려줄래? 여기 벽에 붙어. 와. 여기서 10초만 세. 이렇게요? 아니, 30초만 세고. 30초만. 20, 30. 아니, 30초만. 청소해야 돼. 야, 3시간 정도 늦게 잤겠다. 어? 3시간 정도 늦게 잤다. 되게 길게 늦게 잤어. 뭐야? 저 입에 립밤? 립밤? 야, 이 계획을 다 해가지고. 부강정. 어, 맞아. 아우, 세상에. 귀엽다. 뭐 하려고, 뭐 하려고. 덧불여, 덧불여. 아, 뭐 할지 모르잖아요, 이거. 뭐 할지 모르잖아요. 그럼. 야, 좋아. 저거 마셔, 그냥 이렇게 꿀꺽꿀꺽. 아니, 그래야 이 위장에 안 올라오게. 안 올라오게, 트림을 해도 안 올라오게. 안 좋은 게 안 올라오게 막아야 돼. 막아버려. 아, 위장을 막아버려. 왜 이렇게 안 나와? 아유, 부딪힐 뻔했어. 들어와. 우리 가은 씨 집을 저희도 덩달아 보게 되네. 그러게. 들어오세요. 오, 집이 엄청 좋다. 그래? 응. 슬리퍼신세요. 근데 자기. 어? 근데 자기. 어? 슬리퍼 사이즈가 왜 남자 사이즈 나한테 맞는데? 어? 어이? 어? 뭐야? 뭐야? 그거? 왜 남자 사이즈가 이 집에? 오! 왜 남자 사이즈가 이 집에? 뭐야 이거? 뭐지? 아니야, 그냥 프리 사이즈야. 어, 그럼. 그래, 프리 사이즈야. 프리 사이즈라고 하면 290원. 이거 근데 새 거죠? 이거? 지금 이거 처음 신으시는 거예요. 그런 새 거죠. 봐봐, 새 거 냄새 나잖아. 근데 잠깐, 냄새. 아, 새 거네요. 제가 처음 신는 거 맞죠? 네, 그럼요. 아, 새 거더라고요, 새 거. 다행히. 냄새가. 네, 잠시. 다 맡아봐? 어, 깜짝이야. 어, 깜짝 놀랐다. 왜 안 와? 아니, 가요. 아, 너무 잘한다. 왜? 아니요, 이게 신발이 집 안쪽 이렇게 방향을 향하게 둬야 복이 들어오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신발 정리. 아, 진짜? 안쪽으로 들어오게? 네. 원래 저는 항상 이렇게 안쪽으로. 아시잖아요, 저희 집에 오셔봤잖아요. 똑똑해요. 아유, 깔끔하네. 오, 광범이야. 와, 근데 집 되게 좋다. 네, 들어오세요. 부끄러워요? 야, 어서 와. 깔끔하네. 인테리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 같아요. 아, 예, 좀 있네, 있더라고요. 주방 깨끗하고. 깔끔하네. 집 엄청 깨끗하다. 어, LP판 돼 있어? 오, LP판. 아, 이거? 어, 몰랐네. 오, 책도 짱 많아. 맞아요. 제가 항상 그 앉아가지고 책을 읽어요. 나 여기서 제일 많이 가장 시간을 보내곤 하지. 앉아. 네? 어? 앉아요? 어, 앉아. 네. 실내화 입어서? 네? 실내화 입어서? 카페트 위에 올라가자. 걷는 거 아닌가? 카페트 올라올 때는 실내화 벗어요. 저 이거 거실 돌아다니는데. 신어도 돼. 신어도 돼. 아니에요. 신어도 돼. 여기서 갈리네 조금. 카페트 올라가실 때 슬리퍼 신고 올라가세요? 벗고 올라가세요? 나도 벗고 올라가는데. 신고 올라가면 욕 먹죠. 나도 벗고 올라가요. 맞죠? 아, 난 남의 집이니까 더 신고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 어, 진짜로요? 네, 네. 남의 집이니까. 저 양말 바람으로 저기 올라가면 안 돼. 아, 오히려 양말로. 오히려.